반갑습니다. 방격홍입니다. 자, 그래마투 리딩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according to 뭐 너무 많이 나오죠. 따르면. 자, 뭐에 따르면이니까 뒤에 오는 recent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 by는 미래 전치사예요. 무엇이 되어서의 뜻이에요. 까지 아니고. 자, 2050년이 되어서. 자, 남한의 또 소유격 뒤에 주어. 자, population 인구. 자, 인구가, 자, will,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가지게 될 것인데, 자, higher, 더 높은 proportion, 비율. 자, 비율이 될 것인데, of senior citizen에. 그러면은, 노령 시민. 노령 시민들의 비율이. 자, then, 자, 비교급 er, 여기서 er, then 썼죠. 자, then 누구보다, 자, any other country,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in the world, 세계에서. 자, this study는 어떤 연구였죠, 우리? 자, 노인 인구 분포죠. 증가의 연구는, 자, based 과거부사예요. 자, 근거되어진이죠. 자, UN의 인구 데이터에 따르진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가 말해주기를, that, 자, while South Korean over 65 years of age now, 자, make up 9.1% of the population 까지, 그냥 while 해서 반면으로 썼죠, 그냥. 반면에. 자, 그러면은 남한이 그러면 오버 이상이죠. 65세 이상의 나이가 지금 자 메이크업 구성 자 하는데 자 코리언스가 주어였고요. 종속절에 이렇게 묶였죠. 자 구성하는 반면 9.1%를 인구에까지 끊어주시고 자 레이션은 누구죠? 그 레이션은 노령 비율. 자 노령 비율은 이제 will climb 할 것이야. 그래서도 일치불일치 문제 climb입니다. 올라갈 것이다. 자, 2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24.1%로 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지만 사회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연금 파탄하기 때문입니다. 자 빠인 또 되어서죠. 2030년이 되어서 자, 그리고 이 노령 비율은 자 will be 될 것인데 37.3 와 헬이죠 이때는 2050년에 자 the higher percentage 자 더 높은 비율인데 than any other 어떠한 다른 나라보다 일본도 이거 심한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거 중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 it means that. 그것을 의미하는데, 자, 한국이, 자, is aging이 동사예요. 그러면, 노령화. 되는 중인데, faster, 또 비교급 than, 더 빨리. than, 누구보다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들보다. 자, 그 다음. 이래서 지금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죠. 베트남이나 인도가 지금 젊은 층이 많아서. 자, 2050년에, 자, 10명의 일꾼들이, 자, will be responsible for 입니다. be responsible for 책임진다. 자, 책임지는데 for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supporting 부양 하는 것을 6.9%의 노인 인구들을 자, 그 다음 at present는 현재 자, 10명의 사람들이 support 부양하고 있는데 1.3 elderly person을 여기서 하면 13%예요. 13%의 나이 많은 인구를 자, it's time Koreans start to break this trend. 자, 이것은 시간인데, 자, so Korean이 의미상의적으로 삽입적으로 썼네요. 자, 한국 사람들이 started, 시작해야 되는데, to break, 깨는 것을, 이러한 경향은 노령 인구 증가 경향. 자, 노령 인구의 증가의 트렌드 경향을 깨야 될 이거 뭐 이상하게 써놨어요. 뭐 여기 이렇게 쓰면 대화체로는 말이 되는데 사실상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It's time for Koreans to start breaking this trend.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교과서적인 답인데 이 사람은 이거 구어체로 써놨네 이거를. 자, 여튼 내가 볼 때는 자, 이시 가주어 for 의미상의주어 to 진주어 start 뒤에 breaking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는 게 지금 더 자연스러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내 마음대로 교과서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지만 여튼 요게 좀 더 정상적으로 쓴 게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튼 윗글의 주제는 자, sharp는 날카로우니까 급격한 증가인데 한국의 노령 인구의 증가. 그래서 요거는 뭐 참조로 한번 요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내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진한가? 망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색깔 표시하고. 자, 그 다음 여기서 1차지 않는 내용은 현재 10명의 근로자가 1.3%가 아니고 숫자 계산 문제에서 틀리면은, 이런 문제 많이 틀리죠, 의외로.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는 잘 알면서 항상 그렇지. 자, 그래서 소재는, 여기에 한국의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하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문제, 이 세대, 여기서부터 베이비 부모 세대들 있죠. 1970년대. 저요 세대들이 이제 은퇴 나이가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뭐냐면, 연금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낸 연금은 요만큼인데, 인구는 더 많으니까 이 밑에 사람도 요거를 받쳐야 되는데, 인구가 더 적으니까 못 받쳐준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보험회사 망하고, 연금회사 망하고, 국민연금 망하고, 은행 부도나고, 그리고 화폐가치 똥내고, 그래갖고 답이 없죠, 이거. 그래서 국민연금의 진실은 허상이다 라는 진리를 한번 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 문제.